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4, 5년 되는 것 같은데 주의신께서 자리를 마련해 줘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선방이고 선찰대본산이기 때문에 선에 대한 이야기는 귀가 아프게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보조국사 진월스님이 영불유인경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영불에도 삼매가 있고 또 정의결사문에 보면 영불삼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심삼매, 일증삼매 또 여러가지가 쭉 있고 이 연물도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게 된 것은 삶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행복한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왔을 겁니다. 진실한 생명이란 것이 무엇이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야기해서 조금 만족하게, 조금 넉넉하게, 조금 편리하게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사는 까닭은 모든 생명이 사는 까닭은 행복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행복은 반드시 자기 존재를 모르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자기 존재가 없이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를 나를 비추어 본다는 것은 무엇을 하냐? 나를 비추어 본다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이 지구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부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선언, 천상천하 유아독자니라. 인간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행복과 불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부처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연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주팔자를 잘 타고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은 자기가 짓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운명을 자기가 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부처님과 나의 그 인연, 나의 조상과 나의 인연, 그것을 매듭지께서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대개 중생들이 성품이 어두워요. 탐욕과 습기가 두텁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사에 빠져서 고해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유임금을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념을 쉬게 하고 오장을 띄우고 오탁을 뛰어넘고 구현을 위해 오르게 하려니 여러분들은 오로지 내 이야기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념이라는 것은 탐욕과 분노와 산란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이 업식이 오념이라고 해요. 이 오념을 시비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때문에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정심을 닦아야 된다 이게요. 오정심이란 무엇인가? 부정관과 자비관과 수직관과 인연관과 연불관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념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 탐욕. 탐욕이 많은 사람은 중생은 부정관을 닦아야 한다. 탐욕은 끝이 없죠. 금은 보화를 우리 이 법당만화 한 것을 갖다 줘도 그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이 탐욕 때문에 부부 간에도 거리가 멀어지고 자식 간에도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 탐욕 때문에 이 세상에 무수한 고난과 애로를 갖고 사는 거예요. 탐욕.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짐승만 또 못 할 때가 있어요. 짐승은 배부르면 바로 돌아서서 갑니다. 차나 없는 것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불고 금은 모아가 창고에 가득 차도 더 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놔야 우리가 오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형편에 맞게 살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분노가 많은 중생은 자비관을 설려야 돼요. 자비스러워야 됩니다. 일체 중생을 관하여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분노를 없애는 관법.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심을 해야 돼요. 하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땀을 쭉 흐르고 108배를 하더니 3000배를 하더니 자기를 조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흐르면서 한 3000배 하고 나면 자기를 조복받고 하심은 자연이 됩니다. 그냥 하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을 내야 되겠다는 사람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살던 그 모습을 확 나타내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싸움하지 말라 뭐 다 지킬 수 있어요. 성내지 말라는 건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자비관을 자비스러워야 된다 이게요.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심하고 기도하고 정진함으로써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산심의 어지러운 마음 갖지 말라.
찬란한 마음이 많은 중생은 수직관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는 바로 그게 극락이에요. 한 마음의 평화스러운 것은 극락이고, 한 마음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스러운 것. 이런 것은 지옥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옥과 극락을 내가 지금 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산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수직관이라고, 수식관이라고 그렇습니다. 출입하는 숨을 쉬면서 마음을 통일하는 것, 그게 위해서 내 산란한 마음을 관법, 관하는 것,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중생은 인연관을 닦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도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치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한 관법을 염불하는 염불이 따로 있습니다. 또 인연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인연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대학 기숙사에다가 보통 서너 사람 살잖아요. 그 기숙사 안에 제일 상급생이 화장을 잘하는 사람은 있으면은 그 방에 화장 다 자릅니다. 그 방에. 그렇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이 있으면 그 방에는 전부 다 가수들이에요. 그 방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1등은 다 그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접해 사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 인연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나라, 좋은 도반을 만나라,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렇잖아요. 그 인연이 우리가 그냥 보통 지나간 것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옆에 여러 사람이 앉아 계시지만은 처음 봤는데 괜히 기분 나쁜 사람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옆에 사람 보고 아 차라도 한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것도 연이에요. 그건 전생부터 내려오는 연이에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나란히 앉았다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생부터 내려온 인연이 그렇다. 인연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저 짜장면 집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다면 해요. 저도 짜장면 장사하는 거예요. 인연이 그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 그 친구들 보면 대부분 공부 다 잘합니다. 싸움 잘하는 놈들 전부 잘하라고. 인연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도 그래요. 버스를 타고 손을 떡 잡고 있을 때 형사가 그 손을 보면 아 이거 수갑책이 좋겠다. 근데 간호원이 봤을 때 아 혈관이 잘 나와서 주사 줬기 좋겠다. 그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인연이 적게 만나서 평생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인연을 지어라는 겁니다. 좋은 인연. 아무리 좋은 인연을 지어놔도 잘 아는 수가 있어요. 아까 내 합창단 노래 들었잖아요. 우리 사가가 있어요, 부모사에. 부모사 노래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유명한 작곡가가 지어서 그 노래가 있는데 그 행사 때 보면 우리 사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좋은 인연이 있어도 지도자가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런 인연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연은 짓는 것이다. 복도 짓는 것이다. 내 사주 팔자도 내가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사주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한테 서원을 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앉아가지고 뭐 불점 많이 났으니까 뭐 좋은 인연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업장이 많은 중생은 염불문을 닦아야 한다. 마음, 육체, 염불. 염불문을 말하며 상호를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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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즘에는 이제 지장보살, 지장보살 계속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장보살만 열심히 불러야지. 생각은 몸은 여기서 지장보살, 지장보살하고 입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생각은 서면으로 갔다, 강북동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올바른 기도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몸도 마음도 생각도 부처님 앞에 있어야지. 생각은 저 강북동으로 갔다, 서면으로 갔다,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심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관불관이라, 부처님 상호를 일심으로 보관할 때 악업을, 자해를 제거하는 것은 내 몸도 마음도 부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밖으로 돌아다니고 몸만 여기서 또 입만 그래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꺼놓고 나왔는가? 이런 생각은 한단 말입니다. 원인을 심으니 세상의 반연을 못하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째, 계속되는 애욕이니 번뇌장을 한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갖추고 눈으로 본 건 다 가지고 싶잖아요. 그 애욕입니다. 인간의 몸은 원으로 화합되어 있어요. 이 존재에 불과한 것인데 영구성이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번뇌, 이는 중생의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열반을 장애하는 거예요. 성불이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불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 성불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열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사유전하게 되므로 번뇌장이라, 이 번뇌를 다 없애야 돼. 번뇌를 알아 집착하는 것이니 소지장이라 한다. 탐욕, 진해, 우치, 번뇌 그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 번뇌의 소지장이라 하며 진지가 발현함을 장애하는 점에서 지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업을 짓는 것이니 이걸 보장이라 한다. 악업과 과보와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불법 속에 없는 것을 우리를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없애고 고요함만을 지키는 것이 이장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장을 진리에 통탈하는 방해를 근본적으로 무명으로 성지연으로 제한한 것을 말합니다. 온갖 법을 다 두루 관찰하는 것이니 사장이다. 실제상의 장애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 생사가 계속되는 것을 번뇌라고 번뇌를 말하는 것인데 오장을 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탁에 걸리는 것이고 오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한 생각으로 마음을 움직여 공과 세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을 겁탁이라 한다. 불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기도하고 성원을 빌어도 그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을 깨끗이 해놔야 해요. 나를 깨끗이 해야 기도를 해도 성취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해. 몸도 깨끗해야 되고. 그 그릇이 깨끗해야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견해와 지각에 의지롭지 않으나 고요한 상품을 흔드는 것이니 정탁이라. 업탁 경도로 타락의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러므로 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집, 편견, 독선 마음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삿된 생각을 번거로 일으키며 현재의 티끌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을 번뇌탁이라.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번뇌로 하여금 마음이 동요되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번뇌를 타오르는 발발한 이 비참한 모습을 모든 죄는, 모든 근본은, 죄의 근본은 번뇌에 있는 거다. 번뇌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욕심에 있는 거예요. 생멸이 멈추지 않는 이 생각, 옮겨 흐르는 이 중생탑, 악업으로부터 들어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업장이라고 그러지요. 이 업장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기 의식과 목숨을 받아서 근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명탁이라고 하는데, 이르려면 이 명탁은 내가 의식과 그 근본을, 나를 돌보지 않으면 자꾸 수명이 짧아져요. 내가 수명이 한 80살 묵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살아도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60에 가는 수도 있고 70에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항상 정돈해서 잘 지켜야 한다는 거다. 이걸 가지고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우리는 명탁이라고 합니다. 오념이 쉬지 않으면 오장이 어떻게 통하여 오고, 오장이 통하지 않으면 오탁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념이 쉬지 않으면 장애와 흐름이 많기 때문에 발까지의 열 가지의 염불 삼매의 힘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계율의 그릇이 순수하고 한 생각이 맞은 뒤라야 마음이 맞고, 장애와 흐름에서 뛰어나 바로 극락의세계에 이르는 것을 삼무무학이라 한다. 계정의 사막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그러므로 미타 위에 없는 큰 깨달음을 함께 증득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이를 증득하려 하면 모름지기 열 가지의 염불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그 열 가지의 염불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전부 가까지고, 지금부터 법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법문이. 잘 들어야 돼요. 열 가지의 염불이라는 것이 개신염불이 있고, 개구염불이 있고, 개이염불이 있고, 동령염불이 있고, 그 다음에 자흥염불이 있고, 어지염불이 있고, 묵지염불이 있고, 관상염불이 있고, 무심염불이 있고, 진여염불이 있다. 그러나 이 염불마다 다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참선해서 삼매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연물에서도 삼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물을 해서 삼매에 들어감으로써 조상을 만날 수도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은 것은 9대 조상까지 이 연성에 모셔놓고 있잖아요. 이 연으로 연가의 영파하고 나하고 교류가 되는 거예요. 영파하고 나하고 교류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그걸로 여러분들이 연이 조상하고 나하고 엮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장 기도를. 첫째, 개신연불이라. 개신연불이라는 것은 내 몸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몸의 그릇이 청정하고 개운이 그릇이 뚜렷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바로 앉아서 서쪽을 향해서 협정하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우선 몸이라도 깨끗해야 돼. 다 깨끗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몸이라도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개신연불인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애굽을 때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오분양을 늘 하시죠. 오분양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계양. 계양이 뭐는 거예요? 계양이. 계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또 분노하지 않고 우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계양이라고 해. 계양 하나만 딱 그 두 자리만 제대로 지켜도 부처님 다 잘 믿는 거예요. 내가 60평생을 지금 부처님 밑에서 사는데 계양 하나 그대로 잘 지키는가 이따가 한 번씩 생각을 해요. 개신연불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연불. 개구연불이란 입으로 짓는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국사께서 이런 말씀 아주 간절히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비단떨 같은 말을 하지 말라. 이간질을 하지 말라. 나쁜 말을 버리고 입을 지키고 또 거두어서 잡아 이 몸이 깨끗이 하고 뜻이 깨끗이 한 뒤에 아미타불을 불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이 없이 부르면 저절로 극락정토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의 연불이라. 마음으로 짓는 죄, 탐욕과 분노와 위치와 교만과 모든 것을 끊고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개의 연불이다. 우치라는 것은 참 그 어중간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밥술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아파서 돌아가시게 되었어. 돌아가시게 되니까 뭐 약이라도 한 점 지어다가 데려서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아들이 보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다가 아버지를 데려드려라.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어. 약방에 갔다 와 그냥 손으로 온 거야. 왜 왔냐고 그러니까 약방에 갔는데 약방 영감이 그걸 쓰고 있더라. 이게 사람 돌아가시면 쓰는 것을 말이야. 쓰고 있더라고 그래. 그래라고.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자리라도 하나 보게 산소 본 사람을
가서 모셔 지관을 데려왔나 그러니까 그냥 온 거야. 그러니까 지관 집에 가니까 초가상관을 깨제대원이 살더라. 그 잘 보면 지기 조상 모셔 지혜가 잘 살지 왜 나를 죽였냐. 그래서 그냥 왔다는 게 그 유치 그걸 우치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도 말이지만은 그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지영부리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산란한 것, 나무와 이야기할 때나 이야기를 부를 때나 사동으로 나무를 할 때나 밖으로 감정을 나타낼 때 따르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묵지영부리라. 묵지영부리라는 것은 입으로만 생각이 지극하고 생각이 없는 생각을 은밀하게 지나서 어둡지 않고 가만 항상 해야 돼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을 지연불이라. 여덟 번째 관상연불이라. 이 몸이 법계에 충만하고 묘한 금색과 광명이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나고 관하고 부처님의 광명이 내 마음을 비친다고 생각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나 우회를 보는 것이나 그 물건의 아님을 알아. 그러니까 이 연불을 지극히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연불이라. 마음이 오래되어 공을 이루어 차츰 무심삼매를 얻고 생각이 일진하지도 저절로 않고 생각의 지혜가 원만히 하지 않아도 저절로 원만해지고 받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받아지고 함이 없이 이루어지면서 무심연불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진여연불이라. 마음의 평화. 연불하는 마음이 지극해지고 또 없는 것이 없고 저절로 알아서 산심은 어떠한 사물을 의지해서더니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열 가지 연물은 한 생각을 참 깨달음에서 나온 것으로서 생각이 이루어지고 공이 지극히 여야 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이 열 가지 연불을 쭉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연불이 어떤 것인지 지금 줄줄줄줄 읽어 내려가서 저 영감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보살계 받을 때 십중대계 있죠. 첫날 받은 거 십중대계. 십중대계만 제대로 다 알면은 연불을 여는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보살계의 대가이신 지금 주의심이 앉아계시잖아. 아마 보살계를 벗설할 때는 십중대계를 우리 주의심한테 몇 번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십중대계 안에 보면은 이 연불이 군데군데 그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속한 것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분들은 열 가지의 이 연불을 깨달음에 나온 것이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 첫째,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신심을 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믿어야 한다는 것.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차나 없어도 믿어야 돼. 아주 아 부처님 뭐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서로 알고 그래야 된대. 오늘 내가 시간이 보니까 적혀서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대강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꼬박꼬박 하다가, 그, 여러분들이, 사는데,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구름이 덮어오더라도, 부처님의 자비, 소위 밖에서 이야기하는 밝은 태양은 거침없이 부어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불안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희망, 우리들의 전진은 우리들의 기도와 정진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구름을 벽으로 아는 자에게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름을 두루오는 자에게는 불행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그 영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그림자다. 두루오지 말고 기도할 때는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용기와 희망과 자신을 가지고 우리는 된다는 성공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겁의 생명의 진리의 태양은 지금 우리들의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시시각각으로 우리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원래는 보름달과 같은 원만한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를 가로막는 것은 감동의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감동의 구름 덩어리를 원래 행복함을 위해서 인정한 것인데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번뇌 망상이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복수심 갖지 않고 삿된 마음을 갖지 않음으로써 무거운 의식 같은 건 다 버려야 돼요. 그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장애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망상이 일어나면 털어버리고 나쁜 마음이 들면 참회하고 맑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회는 만명에 정화하는 최상의 양약입니다. 참회보다 더 양약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일을 바라보고 삽니다. 내일의 밝은 내일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밝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밝은 사상에서 밝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 밝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다 내버리고 오늘부터 솟아오르는 찬란한 빛과 같이 시원스럽게, 너그럽게 넘치는 활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틀고 따뜻이 감싸운 후 너그러움을 여러분들은 베풀어야 돼요. 보살도를 배워야 돼요. 보살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버리는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보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보살도를 해오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성내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머뭇대지 않고 밖에 웃으면서 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억척스럽게 내려나가는 설기와 만들어가는 빛을 향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기도를 성취할 수 있어요. 구별 조상을 발로 바로 왕생 극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파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요. 즉 영파가 그동안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인색하지 않았는가? 나무 칭찬을 몇 번이나 했는가? 나무 허물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위하고 내가 보살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가는 길마다 연꽃이 피어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번 기도에 성취하시리라 믿고 성취해야 합니다. 알겠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